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초청해서 펼쳐지는 여러 민속놀이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초청된 단체는 이 잔디마당이 이제 처음으로 펼쳐지는 우리 송파 산대놀이가 되겠습니다. 송파 산대놀이를 는그 지금 잠실 송파가 있는 송파 나루토가 있는 그 장터에서 많이 펼쳐지던 민속놀이로서 단오와 백중때가 되면은 닷새 엿새씩 이 판을 벌렸다고 합니다. 맨 먼저 이 판을 연다는 의미에서 상좌가 나와서 사방제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고 시작하는 의미의 탈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른이 벚꽃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살맞은 뱀장어 모양 이리 삐끗 저리 삐끗 도망다니느냐. 야 이놈아, 아 내가 요리 삐끗 조리 삐끗 도망다닌다고? 아 네가 날 뭐 쫓아오는 거지? 예예, 그러지 말고 북을 좀 번쩍 쳐들어봐라. 허, 북을 좀 번쩍 쳐들어보라고? 자, 쳐들었다. 저 봐라. 아 이놈아, 그건 높아서 어디 치겠느냐? 너무 높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치려무나. 예예, 그러지 말고 북을 좀 내려라. 북을 내려달라고? 자, 아주 내려놨다. 저 봐라. 아니 놈아, 이건 너무 낮아서 어디 치겠느냐. 하하, 이제 너무 낮아. 낮으면 물구나무 서서 치려무나. 예예, 그러지 말고 어중간히 좀 들어라. 그러지 말고 이제 어중간히 좀 들어달라고. 자, 이 정도면 되었느냐? 옳지, 이제 됐다. 아이 이놈 목에 북을 치려고 하면 자꾸만 도망다니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옳지, 너희는 요리 좀 오너라. 너 이놈, 이 그만에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이 그만에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자, 섰다 어쩔 테냐. 너 이놈, 이 금 밖에 나가면 개자식이다. 뭐시 어째? 이 금 밖에 나가면 개자식이라고? 그래, 개자식이라 했다. 틀림없이 개자식이지. 그래, 틀림없이 개자식. 틀림없지. 그래, 틀림없다. 아 여러분, 아 여기는 식사를 안 하셨나? 여러분, 아 여기 좀 보시오. 아이 저 녀석이 집으로 말하기를 이 금 밖에 나가면 개자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놈이 금 밖에 나가 있어? 열기 안 가봐 녀석아.
아이씨. 예예. 네가 벚꽃 친다고 그래서 훌러덩 벚꽃 치는 줄 알았더니 그래 이게 벚꽃 치는 거냐? 치마, 속꽃, 저거리 다 몽줄이 껴있고 치는 게 벚꽃 치는 거냐? 자 내가 칠 테니 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벚꽃이라고도 합니다. 벚꽃놀이라고도 하고 북놀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말이 같다 보니까 어여쁜 색시가 벚꽃 옷을 벗고 춘다고 하니까 돈까지 줬는데 옷을 벗고 추는 게 아니라 벚꽃 북을 친다라는 데서는 그런 뉘앙스 그런 데서 이렇게 컴빅하게 옛날 그 놀이판에서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마당놀이였습니다. 자 노장마당, 치바리마당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째? 아이 요놈의 코뿔인지 집뿔인지 들 줄만 알지 날 줄은 모르는구나. 어째? 그러나 저러나 아이 단호를 만자 다정한 친구를 만나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 어 인사동 주막거리에 가서 한 잔 먹어 두 잔 먹어 일배일배 부일배라 컨컨이 자컨이 밤새도록 퍼마셨더니 얼굴이 불카하고 치흥이 돋아하야 저 무학적 고개를 쓱 올라서니 티싼 솔개미란 녀석이 내 얼굴이 지지벌건하니까 자판에 고깃덩어리만 알고 이쪽에서 휙 저쪽에서 휙 채가려고 날아드니 소름이 쭉쭉 끼치나 내 저놈의 솔개미를 한번 쫓아보는데 이리로 휙 저리로 휙 아이 그놈의 솔개미를 쫓아버리고 났더니 치기가 싹 가시는구나. 그러나 저러나 어디서 비린내가 몹시 끼치는데 옳지 아이 저기 거무스름 희끗희끗 노릇노릇 발긋발긋한 것이 있는데 대체 저것이 무엇인지 내 한번 건너가 봐야겠다. 노수 청산 깊은 고래 아이고 시가 시안하구나. 역발산 기계세하는 지발이 30평생에 매라는 말만 들었지 못 맞아봤는데 이거 오늘에 내가 임자를 만난 모양이다. 아이 그러나 저러나 아 네가 내 성식을 모르는 모양인데 대간절 무엇인지 자성히 살펴나 봐야겠다. 아, 이제 알겠다. 내 부하니 머리에 송나고 쓰고 목에 염주를 걸고 칠포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친 것을 보니 저 뒷절 중이 분명한데 아이 중이면 절간에서 불도에나 힘쓸 일이지 이런 속세 내려와 그것도 계집을 두식이나 끼고 농탕을 치니 아이 될 법이나 할 짓이냐. 내 저놈을 다부지게 알려서 쫓아야겠구나. 다부지고 무지고 안카지고 춘치 가지가 찰나라. 그럼 그렇지. 아이 지까지 놈이 별 수 있나. 얘가 혼이 나기는 난 모양인데 이제 아주 주랭낭을 쳤겠지. 자 이제 다 팔아도 내 땅이니 너희들 나와 한번 놀아보자. 어쩌자. 아니 죽놈을 쫓아버리고 났더니 천년들의 가랭이 밑에도 500년이나 묵은 이무기가 고개를 쓱 내미니 아이 점잖은 짐승이 무슨 짓이냐. 그러지 말고 피비린내 끼치기 전에 쏙 물러가거라. 쏙 쉬 쉬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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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놀자네. 에라이 쉬 쉬 쉬
아이, 아이, 저런 안가 팔려니. 아유, 아예 중서방을 해가는구나, 중서방을. 어휴. 예. 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 남았으니 우리 한번 놀아보자꾸나.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앵두를 똑똑 따는구나. 예, 한번. 어우, 냄새야. 아, 요년이 누린내나는 죽놈한테 놀았는데, 에이씨. 아이, 누린내가 무슨. 어우, 누린내가 여기까지 물시면, 에이. 예, 예.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응? 자.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 공방이 제일 설다. 이제 이 지바리도 어른이 되었으니 상투나 한번 틀어보자. 하, 옛말에 지바리 상투는 짜나 아프나 매 한 가지라더니, 아이고, 내 팔자의 상투는 무슨 상투. 아니, 얘가 왜 여기 쓰러져 있지? 아이,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 이제 우리 이 지발이네, 경사났네. 아이, 선영에도 꽃이 한 방만하게 피우구나. 아, 얘가 벌써 상기가 있는 모양인데. 아, 해산어물 물 얼룩나토록 칠성님께 빌어야겠구나. 해산어물! 아, 해산어물! 해산어물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 아이, 해산어물! 해산어물! 어이구, 해산어물!
하나 씨. 아이고 그놈 참 잘 생겼다. 어쩌면 이렇게 나만 꼭 닮았느냐. 아이 그리고 삼신님도 고마우시지. 이 치바리가 없이 사는 줄 알고. 꺼져. 바지 꺼져, 저고리 꺼져, 조끼 꺼져, 버섯 꺼져, 아예 복권 꺼져 점지해 주셨구나. 아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이 그렇지. 산의 대장밤 이름 석자가 중요한데 네 이름을 지어주마. 가만히 있자. 15세부터 주색잡기에 침범하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네 이름을 뭐라 짓지? 옳지. 저기 우리 민서 박물관 앞 놀이 마당에서 났으니 마당새라고 짓자. 좋다고 녀석. 어? 뭐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오줌 마렵다고? 아이 큰일 났네. 이렇게 점 자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디다 실을 했냐. 아무도 안 보는 데다가 에라이 쉬 털털 크. 아이 조금 남았어? 쉬. 아이 그 녀석 시원당했구나. 뭐라고? 아이고 천자를 가르쳐달라고. 아이 그렇지.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하였으니 너야 외양이 이렇게 분명한데 글을 몰라서야 쓰겠느냐. 자 이렇게 천자를 가르쳐보자. 옳지. 자 이왕에 배우는 거 너만 배울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배워보는데 나를 따라 외워라. 한월 천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딱딱 긁어서 너는 한 그릇 나는 두 그릇. 아이고 그 녀석 나보다 좌포절이도 하구나. 뭐라고? 아이고 글만 배워가지고는 쉽게 밥벌이를 할 수 없으니 쉽게 벌어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달라고. 야 가만히 있자. 이놈이 영특토하네. 아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내가 쉽게 벌어먹을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배워보자. 자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왕년에 왔던 각설이 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허 품파나 잘도 한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떡은 딱딱해 못 먹고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간다. 품파나 품파나 잘도 한다. 헤헤헤 품파나 잘도 한다. 아라씨. 하이 그 녀석 뭐라고? 글도 배우고 밥벌이를 배웠더니 이제 배가 고프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자. 간다 간다 치바리 간다. 예, 파괴승놀이라고 해서 노장마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샌님미알 포도부장. 샌님미알 포도부장에서는 조강지처를 버리면은 본인도 결국은 그 벌을 받는다는 어떤 교훈 의미를 담고서 펼쳐지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에휴. 히, 거, 마늘 아니요? 허커 영감 아니요? 그런데 할미 얼굴이 왜 요 모양이 됐어? 허? 아, 영감 찾아다니느라고 저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 참나무 뿌리, 직뿌리도 캐먹고 밤도 따먹고 도토리도 주워먹고 해서 얼굴에 독이 올라 이렇게 되었지. 그랬어? 그러나 저러나 네 마누라 없는 동안 하도 적적해서 작은 집을 하나 두었지. 하, 예끼 여보, 기껏 찾아서 만나러 왔는데 작은 집이라니. 그 커다란 집은 어디다 두고 작은 집이야? 그런 작은 집이 아니고 작은 마누라를 두었단 말이야. 뭐시? 작은 마누라를 두었다고? 그래, 이왕이 나왔으니 인사나구려. 일로 와. 인사. 작은 둘이서 마누라를 두었다고. 인사해. 어디 보자. 너 이거 왜들 이래? 인연 인사했더니 왜들 이래? 어서 들어. 어? 아이고 이 영가. 아유 할머니, 어서 들어가. 어휴, 날 들어 들어가라고. 들어가. 아이고 이. 아이고. 어서 관두고 빨리 들어가.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나. 어디 두고 보자 이 연놈들아. 나는 간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단 말이냐? 내 죽음에는 저 산 밑에 한나자갈이 개똥밭도 넣어질 거고 방에 들어가 깨진 농작 다 가질 거고 부엌에 들어가 깨진 그릇 다 넣어질 거다. 그리고 밤 한 톨, 도토리 한 톨이 생겨도 단 밤은 내가 먹고 쓰디 쓴 도토리는 네가 먹을 거다. 아이쿠!
예. 에라 씨. 예, 젊은 놈아. 젊은 놈아. 그래. 젊은 것들이 좋아하는 거 내 어찌하겠느냐. 마지막으로 마누라 손목이나 한번 잡게 해다오. 손목이나 한번 잡게 해줘. 에이, 이런 불쌍놈 같으니라고. 어서 손목이나 한번. 아이고, 이 안감을 할 녀석.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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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보셨습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마지막으로 송파 산대놀이 나오는 그 기본춤, 이걸 깨끼춤이라고 하는데 깨끼춤의 몇 동작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 아이고 나오시네. 여기도 나오고. 아이고 엄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 우리 이영식, 모두 나오세요. 우리 전승 교육사님께서 자 나오세요. 저 앞으로 보이세요. 저를 보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보조를 또 네.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자 우리 타령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얼쑤. 하나 둘 셋 얼쑤. 자 관중석에 계신 분들 얼쑤. 하나 둘 셋 얼쑤. 자 손을 들고 자 흔들어 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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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자 오른발부터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건들 건들 건드렁. 이 건드렁입니다. 건들 건들 건드렁. 여다지를 해볼까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발들기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열고 닫고 여다 잘한다. 열고 어이 꼬마들 잘하네. 이번에는 자진화장 오른부터 오른손 꺾고 왼손 꺾고 꺾어서 내리고 꺾어서 내리고 이렇게 교통순경처럼 안 내리면 안 되고 꺾어서 내리고 꺾어서 내리고 여다지로 넘어 여다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찾은 화장 넘어간다. 오른손 꺾고 왼손 꺾어 내리고 꺾어서 내리고 건들 건들 건들어 건들 건들 건들어. 오른쪽으로 돌아봅시다. 돌아봅시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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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왼쪽으로 돌아간다. 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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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하나 더 해볼까요? 쉬. 자 쉬. 그러면 장단이 그치죠? 장단을 시작하려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장단 쳐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불러야 돼 장단을.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다 같이 해보세요.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부림 준비하면 얼쑤. 부림 준비 얼쑤. 부림 나비야 시작.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건들 건들 건들어 여다지로 해봅시다. 열고 닫고 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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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찾은 하자. 오른손 꺾기 오른손 꺾고 왼손 꺾고 오른손 꺾고 왼손 꺾 여다지로 넘어간다. 열고 닫.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깨치기 하겠어요. 어깨치기. 어깨 치고 셋 넷 까따 까따 왼쪽으로 왼쪽. 어깨 치기 시작. 까따 까따 돌기 돌아
돌고 돌고 전하 반대로 여다지로 넘어간다 열구다 그거 잘한다 잘한다 자 멍석을 말아보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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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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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어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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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는 다 같이 쉬 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했습니다.